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2번 문제는 극한 문제입니다.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-2x분의 6x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꼴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, 자, 이건 번분수로 x가 아래로 보낼 수 있겠죠? 2에 4x-2에 2x. 2x 꼴을 함수 꼴로 보면은 이렇게도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.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2에 4x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에 2x에 마이너스 1. 자,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풀면은, 자, 먼저 이쪽에 있는 모양은 아래쪽에 4x-0인데 0 빠지고 이런 꼴. 자, 없던 4가 나왔죠. 그래서 곱하기 앞에 4를 해주고 뒤쪽도 2x에 2에 2x-1인데 또 없던 2가 나왔죠.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. 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1이 되겠죠. 이 값도 1이 됩니다. 그럼 4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6이 돼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.